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많은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체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체는 또 누구시냐 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곳곳마다 모셔놓고 여러분이 계시집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받는 감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심이 지극하고 돈독하면은 공덕을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공덕을 적게 받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절이 있어서 절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불보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하는 이런 그 장점이 있고 순천송광사에는 고려시대 국사가 계속 16분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스님이 특별히 더 많이 나왔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국사가 한참에 16분이 나왔다는 것은 딴 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보사찰이라 그러고 우리 이곳 합천해인사는 팔만대장경판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법보정찰이다. 그게 불법성 삼보사찰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볼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본불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지만은 우리가 모셔놓고 기도하는 불상은 부처님의 법보보다 뒤에 가는 겁니다. 제일 앞서가는 것이 뭐냐?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부처님이요. 바로 부처님의 생각이요. 바로 그 경이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여 오셨습니다. 서울 수도 오시고 다른 지방에도 오시고 대구, 부산 등등 먼 거리에 이 더운 날씨에 며칠 2, 3일 있으면 중복인데 가장 더운 이 계절에 과연 무어라 피곤하고 차비 내버리고 시간 소비하고 여기에 오셨느냐. 다 각각 소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1초의 뒤 자기 운명을 알 수가 없고 공간적으로 눈에다가 백지 한 장만 갖다 붙여놓으면 그쪽 뒷일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행복이 올지 언제 불행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호를 입어야 되고 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삼보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액난을 소멸하고 동시에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팔만 감로법으로 84,000 가지 감로의 법을 그걸 법으로 봐도 되고 물로 봐도 됩니다. 보공 동참자 하느니 널리 그 감로수를 가지고 이 천일 동안 동참한 제자들에게 고향을 시켜준다. 보금 동참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동참자 또는 동참을 하고 오늘 여기 오시지 않는 분, 모든 앞으로 동참할 분, 모든 분들에게 감로의 그 수를 고향을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신심병하여 각기 신심의 병을 가지고 그 감로의 물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에 담으면 그만 그 감로가 변해지고 감로가 제대로 감로의 위력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담느냐? 신심이라고 하는 병에 담아야 한다. 각기 신심병하여 각기 신심의 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신심이 돈독하냐?
남이 자아가니까 따라 자아가느냐? 이건 안 된다, 이게. 내 스스로가 신심을 내야 되고, 스스로가 해야지. 동참금 좀 민편에 보내고 동참을 해달라. 이것도 안 하는 것만은 낫지만은, 스스로 우리는 몸을 괴롭게 하고, 내 몸이 들어서 노력을 하고, 내 몸이 일을 해야 복이 오고, 기도도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복이 오기 때문에, 이 팔만감노법을 담는 것은 오직 신심의 병을 가지고서만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각기 신심병하여 각각 신심의 병을 하나씩 구할 게를 지금 다 가지고 신심은 일으키면 있고 안 일으키면 없는 겁니다. 신심은 꼭 절에 와서만 내는 게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직장에서 자기 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떳떳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가장 훌륭한 신심이요. 그게 바로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진이다.